신기후 체제 도입에 따라 수소에너지 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 사회에 대한 개발을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 여기에 수소차 등 이미 앞서가는 우리 기술에 발맞춰서 세계 시장에서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발돋움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수소 경제 표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현 기자. 네, 수소경제 표준 포럼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수소경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상용화시키려는 모습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곳 더케이 호텔에서는 수소경제 표준 포럼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소경제 표준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발점으로 바로 오늘 수소기술과 연료전지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수소경제 표준 포럼이 개최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산업부 업무 보고에서 과감한 신산업 도전 지원의 하나로 이번 수소경제 표준 포럼 개최를 언급했습니다. 또 수소경제 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에 성공했음에도 국제표준은 현재 일본 등 선진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표준 분야에서 잠재력이 높은 수소기술을 지금부터 잘 대비해 국제표준을 선점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향후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제조와 저장, 충전 등으로 나뉜 8개 세부 기술 분야별 분과를 설립해 표준 전문가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수소기술과 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표준회의의 표준화 동향과 정부의 표준화 발전 전략, 연구개발 현황 등을 공유하고 분과별 표준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은요, 유럽하고 유럽, 일본처럼 CO2 발생, 이산화탄소 발생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연료전지로 고효율 발전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될 거고 이제 수소차 보급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확대 기술 적극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경제 표준 포럼을 격월 단위로 개최해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표준을 상시 발굴하고 국제 표준화 선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계해 표준 포럼을 운영하면서 표준 로드맵도 제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소경제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선진국의 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케이 호텔 수소경제 표준 포럼 현장에서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